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가요? 부자가 되고 싶은가요? 그럼 나우TV와 함께해요. 한국 시장에서도 성장주들은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LG화학, 삼성 SDI,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대표 성장기업들은 그 성장가치를 인정받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은 경제적 자유 인공지능 나우TV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탑77 책에 대한 북튜브를 시작합니다. 이번 주제는 성장주에 투자하라는데 어떤 주식인가요? 에 대한 염승환 저자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성장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흥미로운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K-POP은 한국 시장을 넘어 글로벌 대세입니다. BTS가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고 일본과 동남아 등에서 한국의 아이돌들은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기 있는 아이돌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혹독한 연습생 기간을 거치고 데뷔에서도 치열한 경쟁을 거칩니다. 여러 해 동안 능력을 검증받은 후에 데뷔를 하고 마침내 글로벌 아이돌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연습생과 데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돌은 미래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지만 성장 가능성만큼은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동방신기, 소녀시대, 트와이스 같은 유명 아이돌들은 이미 성장을 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고 인기도 여전합니다. 하지만 전성기는 지나갔습니다. 해가 지날수록 인기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장주와 가치주는 이 예에서처럼 미래를 보느냐, 현재를 보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금은 불확실해도 미래가 기대되면 성장주이고 앞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경영도 잘했고 돈도 잘 벌었고 주가도 싸다면 가치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습생 시절부터 성공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아이돌이 있다면 누구나 관심을 갖게 되고 기업이라면 미리 투자를 하고 싶을 것입니다. JYP의 아이돌 그룹 IGTY의 유진이라는 멤버가 그렇습니다. 데뷔 전부터 한방송사의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여해 그 실력을 전국적으로 인정받았고 JYP의 혹독한 연습생 훈련을 받으며 걸그룹 멤버로 데뷔해서 기대했던 대로 성공했습니다. 만약 유진이 기업이었다면 엄청난 성장주가 되었을 것이고 주가도 크게 상승했을 것입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야 합니다. 연습생 시절 주목받았고 데뷔도 잘했지만 어떤 불미스러운 스캔들에 휘말려 연예계를 떠나게 되었다면 이건 분명히 실패한 것입니다. 이처럼 성장주로 기대를 하고 미래의 베팅에 투자를 했지만 기대했던 것과 반대의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업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볼 수밖에 없겠죠. 성장주는 현재가 아닌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신약개발 업체가 신약개발에 성공한 기업도 있지만 신라젠처럼 실패해 주식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놓인 기업들도 있습니다. 전기차, 수소차, 인공지능, 반도체, 자율주행차, 우주항공 등 미래가 기대되는 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당장 돈을 버는 산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래에는 큰 돈을 벌 것이라는 기대감이 매우 높은 산업입니다. 주식시장은 현재보다는 미래를 좋아합니다. 지금 실적이 좋아도 미래가 불투명하면 주가는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지금 적자가 나고 상황이 안 좋아도 미래가 비전이 있고 확실해 보이면 주가는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의 아마존, 테슬라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막대한 적자를 냈던 기업들이지만 온라인 쇼핑과 전기차 시장에서 1등 사업자가 되면서 주가도 크게 상승했습니다. 한국 시장에서도 성장주들은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LG화학, 삼성 SDI,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대표 성장기업들은 그 성장가치를 인정받아 큰 폭의 주가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성장주들은 저금리와 경기 불황에서 좋은 성과를 냅니다. 금리가 낮고 경기가 좋지 않으면 성장이 희소해집니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데도 성장을 보여주는 기업들에 투자자들은 환호하게 되고 비싼 가격을 지불해서라도 주식을 매수하게 됩니다. 루이비통, 구찌 같은 명품이 인정받는 건 희소하기 때문인 것처럼 경기 불황기의 성장주는 더 높은 가치를 부여받게 됩니다. 물론 성장주도 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주가가 비쌉니다. 기업이 버는 이익에 비해 시가총액이 매우 높습니다. 가치주가 기업의 이익 대비 시가총액이 10배라면 성장주는 30배, 40배 이상에서 거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BTS의 소속사인 빅히트는 100배 이상에서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수익을 내는 게 주식 투자인데 성장주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장주는 미래 예측에 실패했을 때 투자 손실이 매우 클 수 있습니다. 시장이 기대한 것처럼 성장을 하지 못하면 주가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급락하기도 합니다. 2010년 태양광 산업의 선두주자였던 OCI가 중국 경쟁사들의 추격과 태양광 산업 규제 등으로 인해 주가가 60만원에서 6만원까지 하락한 것처럼 성장주 투자는 예측을 잘 못하면 막대한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염블리의 꿀팁. 성장주는 미래를 더 중요시하고 가치주는 현재를 더 중요시합니다. 성장주는 불황기에 더 돋보입니다. 불황기에 성장하는 기업들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희소성을 인정받습니다. 주식시장은 현재보다 미래를 더 좋아합니다. 한국시장에서도 성공한 성장주들은 큰 폭의 주가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성장주에 대하여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에도 1등 기업 성장주는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테슬라처럼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것은 매력적인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성장 동력이 끊기면 급락할 수도 있다고 하니 성장주들은 잘 성장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관련 기사나 기업을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염승환 부장님과 하나둘씩 주식을 공부해가니 재미있고 지식도 늘어나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셨다면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 부분은 염승환 저자님의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탑 77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